자, 입장하세요. 네. 이름만 하면은 오늘은 홍보는 하나도 못올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차주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신년에 경신올해 경술 이래 경술 시에 태어난 54세 남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캐는 사주? 응? 금캐는 사주? 금캐는 사주? 깨는 사주는 토일간일 때만 해당돼요. 아, 생극재와 깨는 생극재와 사주는 토일간이 금을 생극재화로 나는 깨는 사주 생극재화 사주.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자, 경금은 첫째 뭘 보라? 임수 정화를 보라. 그 다음에 정화 임수 임수를 정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임수는 신금 밑에 임수 신금에 임수금만 있어.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뭘? 무토 무토를 봐야 돼. 무토. 무토 있어요? 네. 무토 있어. 무토 있잖아. 근데 이 무토는 황금한테 편인이에요. 편인. 근데 어렸을 때잖아. 이게 편인은 어렸을 때 예체능인데 이렇게 일간이 강할 때는 예능보다는 체능이야. 체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체능을 체육을 쪽에 가서 뭐 무토니까 무토 편의를 썼잖아요. 토가 뭐예요? 토 무토든 기토든 토는 땅이잖아, 땅. 달리기. 그렇지. 땅에 사는 운동이니까 달리기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무토니까 축구. 달리기 선수였지 않았을까? 달리기. 선생님, 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경술이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선생님, 경오예요. 일지가. 경호. 네, 경오. 아, 경호였어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는 어렸을 때 성격을 써. 근데 오화로 신금 녹이기도 하고 신중에 임수 쓰기도 하네. 이거 뭐 오화로 신금 녹이는 자주야 이거나. 오화로 신금 오화로 녹이는 신금 녹이는 자주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이것만 보면은 뭐 금, 목이 돈이 안다는 말이야. 뭐야 재성이? 재성이 있어 없어? 재성이 없네. 무죄사주라 말이야. 무죄사주. 무죄사주가 돈이 없는 건 없는 거잖아. 무죄가 다죄라고 보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해. 돈을 찾아보면 신금이 있는 거야, 신금. 신금, 오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잖아. 신금 녹여갖고, 신금에 임수를 담근지라고만. 또 식신을 쓸 때는, 나 식신이 나 일이잖아요. 신중에 임수 쓰니까 이런 것은 나는 임수가 없어. 이 임수는 경금일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동업할 확률이 높아, 동업. 어렸을 때 그때 어렸을 때 동업을 아니 그저 체능 달리기 쪽에 좀 선수 좀어 달리기 좀잘 하다가 나중에는 오화로 신금 녹이는데 신중 임수 동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본다는 말이에요. 이 사주는 오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네. 돈 많고 선생님 이 사주 지금 뭐예요? 네? 선생님 말씀 울립니다. 선생님 마이크가 울려서 안 들려요. 아, 제 말이 울려요? 네. 아니 수강생도 울리는데. 아니요, 수강생 말이 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울려요, 그냥. 수강생 네. 말이 울려요. 쌍방이 다 울립니다. 아, 지금 안 울리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사주 말씀이 얼마나 안 울리나요, 선생님? 그럼? 네, 네. 수강생 말이요. 지금은 선생님. 괜찮은데요? 다른 분들 여보세요? 조용하시고 우리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네, 나왔습니다. 예, 이 사주 좀 현재 사는 모습. 아, 지금 현재 동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아, 동업도 하고 동업. 있고요. 예, 자기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예. 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일을.
그리고 뭐 별다른 건, 아, 운동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했던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운동은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예, 뭐 그 뭐죠? 남자들 그 권투 같은 그거 뭐죠? 그거 막 하고 그래요. 지금도. 복싱. 킥복싱. 예, 예, 그런 거. 비슷한 거. 예. 뭐 어떤 거? 킥복싱. 아, 킥복싱. 예. 복싱이 안 해요? 이 경금이 숙살집이 아니에요. 예. 세잖아. 경금들이 뼈대가 센데 근이 있으니까 뼈대가 굉장히 강해. 이런 사람들은 네, 맞아요. 주먹을 한 대 치면 우리는 자빠지지. 골격도 좋고요. 굉장히 주먹이 굉장히 세지. 네, 골격도 좋고요. 인물도 훤해요. 인물도 정말... 좋고. 네, 인물도 훤하고요. 경금은 병화범은 빛나는 바위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동업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선생님? 네, 예, 동업을 맞는 식신을 써야 되는데 이 경금의 식신을 내가 빌려 써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되게 동업 사주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신금을 누가 가지고 있어? 경금이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내가 녹여야 되잖아.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 이 신금이 신금 철이잖아, 철. 철도 되고 금융도 되고. 뭐 이런 쪽이지,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이른다고 봐야지. 또 철이 자동차도 되고. 차잖아, 차. 덤프트로 이런 게 전부 철.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리가 되지. 차량은 아니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건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그 뭐 예, 네, 도로 안전시설물이나 뭐 포장, 중앙선 뭐 분리대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방향 지시 뭐 도장하는 그런 거 그런 걸 지금 동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학교에 그 기자재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학교의 기자재? 네. 학교 교육에 관련된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금 제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병인대운이니까. 병인대운. 네, 그 다음 대운이 또 정묘대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네, 되게 그,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운을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나요, 선생님? 병인대운에는. 네. 제대운은 많지만은, 자, 인신충이 걸려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운, 환경 변화를 겪지만 인신충이라고 해서 꼭 깨졌다고만 보지 말한 뜻이에요. 명마지사 충이라 굉장히 지금 바쁘게 사는 대운이 들어왔어. 네. 그리고 정묘대운은 어떻게 돼? 이게 신금들이 전부 기문에 걸려버렸잖아요. 네. 기문에 걸렸죠. 뭐가 네. 기문에 걸렸어? 돈. 나한테 신금이 돈이라니까? 네, 돈이. 바로 책상 녹였으니까? 네. 이게 기문이 걸렸으니까. 기문이 걸렸으니까. 귀신 들린 듯이. 귀신 들린 듯이 돈 본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대운은 아니고 다음 대운인 거예요. 저는 인우술 화국이 돼서 이 오화가 이제 발동에 걸려서 이제 돈을 벌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 맞네. 인우술 네. 화국 때문은요. 화국 때문 병화가 경금을 녹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병화가 경금을 녹이고 오화는 오화 때문에 경금을 녹여. 네. 굉장히 인신충 때문에 굉장히 역마지사 출혈아 인신충 바쁘게 살면서 네. 아주 대박이 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선생님 잘 보셨어.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은 아직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뭔가 큰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봐도 뭐 나만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얘기를 하지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 정도? 예? 이 사주가 양팔정이면 기가 굉장히 세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별로 뭐 이렇게 뭐 죄도 없고 이제 사주에 볼 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나 이제 뭐 이제 워낙에 이제 금이 강하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절에 가면 아무튼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나 안정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를 많이 다니는데
절에 갔을 때 스님들만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일반 저기를 보러 다니면 그런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별단지 뭐라 그러겠어. 비겁과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보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겠지. 네. 근데 제가 선생님 이걸 보고 난 선생님 그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니까 그게 딱 오화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괜찮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 제가 본 게 그럼 선생님 맞는 건가요? 네, 이 사람 오화로 신금녹임 사주고 굉장히 돈 많지. 지하자원은 땅속에 묻힌 지하자원이다. 그러니까 얼마큼 예장량은 아주 없다 그랬죠, 내가. 굉장히 네. 예. 네. 물론 이제 비겁 가다도 돼요. 나갈 때도 네.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양팔도니까 기가 세가지고 못 네. 먹어도 쓰리고라 했잖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 예. 네. 맘 먹으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네. 왜 좋아? 화국금. 병화. 물론 병화. 이제 오중에서 병화나 화국금 당하니까 머리가 비상하기도 하죠. 네. 근데 10중에 임수를 쓰면은 임수가 지혜잖아, 지혜. 아. 내가 그랬어요. 10중에 임수 쓰면 어디 간다겠어? 서울대. 서울대 간다겠잖아. 서울대 아. 간다는 뜻은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은 10중에 임수 쓰면 머리가 굉장히 좋고, 물론 5중에서 병화, 편관이 있으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인물도 훤하지, 인물도 훤하고. 아유, 훤해요. 잘생겼어요. 응, 잘생겼지. 그러고, 네. 또 이 우화가 이 사주의 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화가 이 사주의 처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 그건 좀 그러더라고요. 예, 처적은 없어요. 이건 조금 맹점인 것 같아요. 결혼을 저도 좀 우아했는데. 예? 결혼을 빨리 했어? 예, 빨리 했어요. 빨리 하니까 그랬지. 처적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서 몇 살 했어요? 스물 몇 살 했겠는데? 네, 25세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기를 가지고 결혼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25 정도에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이 차란 말이에요. 무신이. 네. 그 무신이 차니까 경신이 또 다른 경금이 비겁이 와서 막고 있잖아요. 네. 아 그게 뭐 세월이 갈수록 무정해져. 그래서 또 처가 뭐예요? 무토잖아. 네. 또 편인이잖아. 잔소리께나 했겠지, 처가. 편인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께나 했겠지. 그러니까 학교 동창일 확률도 높지. 연애 있으면 되게 동창들이 많더라고. 근데 무신이야. 처도 똑똑하잖아. 문창성 깔았으니까. 처가 학교 선생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문창생 추출했는데 아니었네. 굉장히 쳐들었고. 네, 네. 근데 경신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주말 부부 아니면은 빵. 빵 쓰고 있어. 결혼 이혼 안 했다. 이혼 안 돼 이사주가. 이혼 안 했죠. 네. 이혼은 할 수가 없어. 예. 궁에 핵이 있단 말이야. 저 궁에. 그럼 이런 경우는 각방을 쓰고. 떨어져 살지라도 이혼은 안 되는 거죠. 아... 가장 좋은 글자가 초공에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살고 각방 쓰더라도 이혼은 안 된다. 예. 가장 중요한 핵이 초공에 있기 때문에 초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은 그 와이프 사주가 경신일주예요. 경신? 그래서 저는 예 와이프가 아이고, 좀 이혼수가 있지 않나. 사도 굉장히 속살짓기가 강하죠. 매돌이나 다르겠죠. 매돌이에요? 경진. 진? 경진. 예, 네, 경진. 경진? 경술, 또 경술년. 경술년? 네. 아, 이거 보통 아니잖아. 세다, 세. 여기도 양팔정이고. 여기서도 신중에서 경금이 나갔잖아. 네. 빨리 할 수밖에 없었네. 아, 여기는 남편이 경술 같더라고요. 여기로 볼 때는. 치열하게 싸우나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막상 막 하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싸울 때.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던데요. 다음 얘기 나오면. 사주에도 보통 아니잖아. 그래도 처덕은 있어. 처덕은 있어도 이혼은 안 돼. 글쎄. 처, 남편, 처가 제가 볼 땐 남편 덕을 보고 사는데 남편이 덕이, 남편 덕이 있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모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볼 때는. 볼 땐 그래요, 선생님. 항상 또 걸록이잖아. 걸록은 자주선 가야 돼. 부친 덕 없어. 그러니까. 예, 네, 없어요. 자존심만 자존심. 선생님, 그럼 이분은 내년에 내년이 이민년이잖아요. 내년이 이민년. 네, 그러면 인신충하니까 그 교통사고를 이 사람 사주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맞죠? 교통사고 역마지살 충이니까 교통사고도 되지만 신이 녹이면 척추도 된다 그랬죠? 아, 또 인 네. 자체가 척추라겠죠. 내년에 허리디스크가 더 위험해. 아, 물론 또 교통사고도 위험하지. 에이. 그러기잖아.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보통 뭐 택시에 나가서 덤프트럭이 큰 차에 당하겠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중장비에 당할 확률이 높고. 아들 있어요? 아들 있어요. 예, 딸은? 딸도 있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의 편관이잖아요. 네. 시간의 관성은 시간의 정관이든 편관이 있으면 이걸 아들로 봐요. 네. 예. 아들이 대를 이어주잖아. 딸들은 시집 가버리잖아. 그렇게 시가 남아있는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가는 말년이잖아. 말년까지 누가 남아있어? 아들이 남아있지. 시간의 관성을 아들로 보는데 아들이 나한테 화급금 관섭을 하겠죠. 관섭 많이 하겠지. 관섭 하잖아. 뭐 관섭 한다는 뜻은 챙겨준다. 아들이 아들이 나한테 간섭을 많이 하지만은 용돈도 많이 줘요. 말년에 이 사람 돈을 본다. 나이 들어서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식이 간섭도 많이 하지만 아버지 용돈도 챙겨주는 거예요. 시간에 관성이 있으면 그래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나갔어? 내 몸에서 나갔죠. 네. 내 몸에서 나갔고 옷을 허물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이분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분신처럼 챙길 거라고. 네. 굉장히 챙겨. 네. 아들도 아버지를 챙겨 이사주는. 네, 그러면 네, 네. 아들이 나중에 크면은 용돈도 잘 챙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다른 건강은 그럼 이분은 지금 목이 하나도 없다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간이 되게 위험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잖아. 대장이 먼저 안 좋은. 일단은 왕한 쪽에 병이 먼저 와. 태과 불급이란 말이야. 태과가 금이 강하잖아요. 네. 금이 강하니까 어디가 병이 오겠어? 대장. 대장이 폐대장. 대장이라고. 나중에 이제 폐로 가겠지만 이 술토가 있으니까 결국은 폐렴으로 가겠지만은 지금은 대장이야. 설사 자주 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유는 이 글자 자체도 폐란 말이야. 이 사람 폐로 죽고 여기 술토도 있고.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 글자니까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 형제들 때문에도 받고 경금한테. 일본은 형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니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형이 한 8년 전에 돌아가셔서 많이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폐로 가고 여기서도 술토가 있고 또 이 신신이 두 개 붙어 있죠. 네. 신신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자승자박살이라게. 신신. 자승자박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못 거. 이런 형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내 실수로 일을 당하기도 하겠죠. 자등 자박살도 되고 이 신신이 두 개 있으면 문자 그대로 갱갱 신신 당부도 돼. 뭘 신신 당부해? 신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사람 비견. 신이 비견이잖아. 비견이니까 주변 사람이지. 비견 급제는 무조건 주변 사람이야. 주변 사람 신신 당부로니까 사람 조심해라 그 말이야. 비겁이 많으니까 사람 때문에 주변에 나갈 돈 많고
뭐 때문에 하다? 사람 조심해라. 신신당부를 한 거야. 너는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뭘 조심해라. 사람 조심. 교통사고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가 아니라 사람 조심해라. 그것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이게.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묶는 현상도 되고 신신은 문자 그대로 신신 당부할 일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 뺏기니까 신신 당부할 일이 많겠지.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부모님을 엄마를 무신으로 보고 아빠를 경신으로 보나요? 그렇죠. 무토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 엄마 보고, 여기를 네. 아버지로 보고. 다 적은 있지. 내년 그 내후년에 개묘년에 엄마 그 무토가 무계합되고 밑으로 묘신 기면 걸려서 엄마가 조금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있어. 항상 합거가 문제가 합거. 그죠. 사람 문제 주고. 묘지에 빠져주고 안사룡이 죽고 그것은 격국에서는 다 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합거운이 죽더라고. 합거운이 합에서 날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합거운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개 면이 오면은 무기 합거가 돼버리잖아요. 네. 또 묘진 기문 귀신이 홀린 듯이. 네네. 갑자기 귀신이 홀린 듯이 갑자기 돌아가지 이렇게 되면. 네네.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아, 제가 본 게 맞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검증 받고 얘기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었어. 아버지는 네. 계세요? 네, 계세요. 근데 두 아버지 분이서 신신이잖아요. 정말 칼 들고 싸움하는 것 같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싸움을 하신대요. 아버지가? 지금도. 아버지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래?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서 나이가 지금 86, 88 그러신데도 아주 정말 싸움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신대요. 여기 아버지인데 둘이 신신이 이게 신이란 것은 도끼도 돼 도끼.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끼를 두 개 들었어. 네. 엄마 하나 들었어. 네. 도끼 두 개하고 도끼 하나 들고 싸우네. 정말 아들이 아들이 가서 말려야 할 정도로 하나 짜리가 이길까? 아버지가 이기신대요. 이겨? 네? 결국 아버지가 질 것 같은데. 그래요? 부어버리는데. 아들이 아들이 가서 말려야 그때서 어떻게 정리가 좀 된대요. 지금도 그렇게 싸워? 네. 도끼 아버지는 도끼 양날에 도끼를 두 개 들고 엄마는 하나 들었잖아. 근데 무토가 덮어버리기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 그 선생님 내년에 그 프랜차이즈를 크게 하는 지인이 있어서 거기에 본인도 그 한우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뭐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도 이렇고 하니까 조금 주춤은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좀 해볼까 하더라고요. 좀 돈을 많이 해서. 네, 이분이 하겠지. 왜냐하면은 신중에서 전부 임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경금은 임수를 직신 활용을 굉장히 잘하거든. 자, 네. 일단 좋지. 경금은 왕한 오행이 임수를 쓰셔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인신충이라는 거 깨졌다고만 보지 말아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는다고. 인허설 화국에 병 와서 경금 녹이고 내년에 해도 괜찮아요? 내년에 투자 괜찮아요? 잘 나가. 그럼 예, 내년에 하면 개묘년까지도 괜찮을까요? 약간 좀 개묘년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묘년? 예. 개묘년은 투자를 하면 보통 한 2, 3년 하잖아요, 선생님. 개묘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이제 개수가 병화를 이 핵이잖아. 이 사주에 병화가. 네. 기준으로는 우하고. 근데 네, 네. 개소가 병화를 가리지만 또 무기합도 해버리거든 여기서. 아. 소과서 묘신 기분 묘신 기분. 아. 내년에는 괜찮지만 개면에는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그 갑 그 다음이 갑진인데 선생님 그러면 진술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화가 꺼지는 건가요? 갑진전이 오면? 꺼지진 않는데, 아, 네. 그렇지 않네. 갑진년이 오잖아요. 예? 네네. 갑진년이 오면은 갑목은 창간에서 갑목 쪽에서 불 갑진 여기서 금이 너무 강하죠. 네. 그럼 갑목에 문제가 오네. 너무 강할 때는 갑목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갑목이 재잖아 재. 네네. 재성을 깨부는 게 내년 그 갑진년 문제가 오는데. 진하고 오잖아요. 네. 오화는 진토를 만나면 그냥 꺼져버려요. 네. 맥을 못 추고 꺼져버리고 진술충 하면은 그나마 술 중에 있는 불씨도 진 중에 개수한테 정화 꺼져버리거든. 갑진년에는 좀 아닌데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오화가 꺼지면 신금을 못 녹이겠죠. 네. 돈벌이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또 배우자 궁을 녹여버려서 배우자한테도 병이 생길 수 있어. 네. 갑진년에는 배우자한테도 병이 생길 수 있고 건강에 네. 문제가 오고 네. 오화를 떠버리기 때문에 신금을 못 느끼는 큰 타격을 받아. 갑진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년만 하는 게 낫겠네. 핵을 중심, 핵을 잘 봐야 돼. 핵이 살아나냐 죽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만 이민년만 좀 괜찮고 그냥 개묘년쯤에서 네. 빼는 게 낫겠네요, 선생님. 예, 예, 예. 그죠? 예. 아는 게 좋아. 그리고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운세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아도 안 좋겠죠. 힘들어. 이 사람이 정치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네? 이 사람이 정치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뭐? 정치. 정치? 예. 비교 가다니까 정치를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식당에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으면 정치하면 안 돼. 아. 비교 가다들이 정치를 꼭 하려고 그래요. 인인, 비교 가다가 인인생 살아겠죠? 비교 가다. 인인성사라게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와. 정치인들은 연설할 때 사람 구름처럼 몰려와야 돼. 그래서 비겁가다들이 대개 정치에 꿈을 꾸고 식상에 상관을 쓰게 되면 정치인이고 식신을 쓰게 되면 대개 변호사 쪽으로 가고 그리고 비겁가다가 격이 별로 안 좋으면 스포츠 선수 많고 아주 화빨이 그러면 내 몸 깎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게 너. 노동자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상관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정치인으로는 좀 안 맞아. 하려고 꿈은 가지고 있겠지. 이 사람도 사주 보기 엄청 좋을 건데? 네,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많이 보러 다녔을 거야 아마. 네. 근데 보러 다녔어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 네. 거짓말 세고 비겁 과다라는 등 돈 모이지 않는다는 등 이런 소리만 들어. 스님 절에 가면 스님들은 그나마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다른 그냥 일반 이런 저런 데 가면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이죠. 공망 술이잖아. 네. 술의 공망들이 역학 사주보로 잘 다녀. 또 운시도 신이잖아. 신 역학이잖아. 네. 그래서 미스터리 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낚시도 좋아해요? 낚시나 골프? 골프는 예, 네, 골프. 예, 운수가 신이면 골프 네. 좋아하고. 예. 네. 낚시도 좋아한다니까. 예. 네. 미스터리 밀 신비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그래. 운수가 신일 때는 네. 집에다 불상도 갖다 놨대요. 그래? 불상까지? 네. 불상. 아침마다 정한수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 보러는 많이 다녔는데 좋은 소리 못 듣다가 선생님한테 와서 제대로 들었네. 근데 이제 저한테 듣기는 했는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잘 흘러가요? 이제 내년 좋은데 2년 동안 조심해야 돼.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아니,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이 그 금전이나 뭐 집안 재산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부모한테 받은 거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본인이 20대에서 30대 초반쯤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의류 매장을 조이너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설계를 했었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또 대운을 보면 계갑 대운을 지나가요. 네, 맞아요. 아니,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들은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공황장애도 생기고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갑대운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네,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진짜. 갑대운 거의 끝날 때까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돈 많이 버는 거를 지금까지 유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서 한번 그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 가가지고 음식점을 크게 하다가 망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망했다기보다 이제 돈을 번지 못하고 그냥 다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이제 그 다시 고향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거나 이렇게 보면 그냥 상층 뭐 잘 사는 저기까지는 아니어도 중상층 정도는 돼요. 지금 현재는. 예. 네. 근데 이제 인대운을 저희가 이제 타서 앞으로 돈을 좀 본인의 이 인생에서 좀 획을 그을 만큼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된 거예요. 잘 벌어. 그 사람은 어차피 기술자야, 기술자. 보니까 이제 무토가 편인이 기술인데, 기술도 되는데, 일단 그늘도 써요. 시에다 그늘도 짜나. 시에다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동분서주 기술자라 그래. 맞아 맞아요. 바쁘게 산다는 뜻이에요. 동분서주. 항상 바쁜 것 같더라고요. 편인을 쓰기 때문에 동분서주 기술자 언제? 말년까지 무토가 이 술에 그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 그거 도로고 그런 것도 다 기술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요. 그 기술자하고. 예? 네, 이분이 약간 거기에 이제 자본력을 들고. 나는 기술력은 좀 없어. 네. 이 사람이 기술력이 강해. 이 무토가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나는 병화를 써 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이 술도 사실은 진짜 기술자는 경순이지. 네네. 나도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할 거야 아마. 나도 기술자. 네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기술자인데 동분서주 기술자라게. 왜? 연간에 떠 있는 게 시, 지에 그늘하고 되면 동분서주가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지지의 술토도 편인인데 자기의 기술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기술은 내 기술은 나는 오화를 가지고 있지. 오화를. 근데 오화가 병기정이 있는데 뭘 내놨어? 병화를 내자. 편관을 내놨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비장한 거예요. 내가 기토를 내놨으면 어떻게 돼 있어? 기토를 내놨으면 잔머리를 쓰겠지. 병화를 내놨으면 정화로 경금록이니까 아주 좋겠지. 근데 그나마 병화를 내놨지. 병화를 중간쯤을 내놓은 거야. 정화 내놨으면 아주 좋았었겠죠. 정화로 경금록이고 오화로 신금록이고 아주 좋았을 텐데 그나마 기토 안 내놓은 건 좋은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 기술 무토는 경신 동업자가 내놨던 게 동업자가 더 기술자인데 동업자도 경신 일주니까 만만찮잖아요. 나는 경월주니까 나는 그래도 관성을 정관을 깔았으니까 좀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고 경신 일주는 막무가내잖아. 막무가내. 근데 어차피 나도 이 사람 기술을 쓰니까 나도 기술자인데 기술력은 경신보다는 동업자보다는 못하지.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아까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스트레스 받고 폐 조심하고. 앞으로 돈은 잘 버는데 배우자 복은 있는데 이혼은 안 돼요. 배우자 공에 가장 좋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쯤 한번 설명 다 됐죠? 네. 한번 지우고. 감사합니다.